제철 생선으로 구성된 모듬의 주문. 끝없이 등장하는 기본 반찬들. 화전, 가오리, 조림, 초밥, 돈가스, 해초국수, 꽁치구이, 회무침 등. 거기에 전복, 소라, 새우 등 각종 해산물 모듬까지 밑반찬만 해도 무려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언제 다 먹어요? 눈앞에 보이는 음식은 일단 먹고 봐야 인지상정. 아까 그냥 입에 들어왔습니다. 아우. 그런데 그때 등장한 것은 홍! 홍게? 홍게를 시키신 거예요? 아유, 사장님 이건 항상 서비스로 주십니다. 에? 바다의 빨간 보물 홍게. 일반적으로 홍게를 먹으려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지만 이곳에선 홍게가 메인을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 그럼 공짜라고요? 그렇게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총 25종류의 기본 반찬 대련이요. 사 먹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서비스로 나왔어. 서비스. 이런 데가 어딨어? 매일 주문진 향해서 공수한 싱싱한 홍게를 순진하는 사장님. 손님들에게 홍게를 덤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홍게를 직접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반찬으로 지금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홍게가 판매용으로 하면 값이 좀 비싸고 많이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윤 안 붙이고 그냥 손님들한테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딱딱한 껍데기를 벗기니 탱글탱글 뽀얀 홍게살 드러나고 역시 걔는 등껍데기를 까야 제맛. 고소한 홍게 내장과 달짝지근한 홍게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치의 살도 남기지 않고 쪽쪽. 어, 바다. 이게 바다지. 홍게가 나오는 횟집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맛도 진짜 맛있어요. 짱! 대단해! 대단해! 드디어 오늘의 메인 메뉴. 광어, 우럭, 도다리 등 다양한 제철 생선을 커다란 쟁반에 담은 쟁반 모듬의 등장이요. 4인 기준 대짜 10만 원으로 1인당 2만 5천 원이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25첩 반상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진짜 바다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정말 푸짐하네요. 그 가운데 홍게와 저 모듬 회까지 진짜 부럽습니다. 와. 이제 감상은 이쯤에서 하고 본격적인 먹방 들어가실게요. 쫄깃한 회, 빨간 초고추장에 푹 찍어 입속으로 직행. 물론 상추쌈 위에 마늘, 고추를 얹어서 먹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댄스의 유려한 몸짓처럼 혀를 휘감는 이 환상적인 맛. 진짜 쫄깃쫄깃하고 신선한 것 같아요. 진짜 전국으로 다녀봐도 없어요. 백집이어라서 배부르.